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72번째 시간 It Could 배울 차례인데요. 아, It Could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It Could 다음에 자연스러운 표현이 없네요. Be nice 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It Could 다음에 딱 이거라 할 표현은 없지만 It Could 자체는 여기저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It Could Be Nice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 멋있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It could be nice.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를 의미하는데요. 자, could는요, 여러분, can이 있으면요, can이 있으면 과거형은 could가 되죠. 이거는 현재, 이거는 과거. 맞죠? can은 현재, could는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건요, 어디까지나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능력 조동사일 때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언어든지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쵸? 자, 능력일 때나 그렇지, 이게 확률 조동사일 때는 can도 현재, could도 현재입니다. 둘 다 현재예요. 그러면 왜 현재 표현이 두 개씩이나 있을까요? 아,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강하게, 약하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강하게 예측하기 좀 그러니까 could로 조금 줄여서 약하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t could be nice면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be nice를 할 수 있다 혹은 be nice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50, 50의 확률을 나타내는 can과 could. It can be nice 해도 괜찮지만 it could be nice 해서 이게 확률이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